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밸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매물들이 크게 출회가 됐고 IB들은 성장성이 둔화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 속에서도 보합권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 흐름을 나타낸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7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퀄컴입니다. CES 2022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자동차, VR, PC 그리고 IoT 쪽에서 성장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억 원대의 관련 매출을 7,000억 달러까지 성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CES 2022 참여 전에 베런스지와 함께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CEO는 직접 나와서 자율주행차에서 퀄컴은 현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화이자입니다.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화이자를 매수하라,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판매한 백신의 판매가 아주 호조세를 이뤘다라면서 현금 1,0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현금 창출 능력이 바이오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다른 제품을 출시하거나 회사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화이자의 목표 주가를 59달러 선에서 무려 7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면서 55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장성이 둔화되는 기업들입니다. UBS 측에서는 어도비와 세일즈포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기업의 주가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지난해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코로나19의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품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어도비 목표가는 이 575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세일즈포스의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하면서 265달러 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 세일즈포스는 간밤 증시에서 무려 7%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류가 굉장히 낮은 기업입니다. 핀터레스트인데요.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핀터레스트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용자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과장됐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모바일 사용자 매출이 늘어났다는 점에 오히려 시장은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보다 약 60%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는 보합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리바바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찰리 멍거가 이 알리바바의 주식을 두 배 더 매수를 했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CNN 비즈니스 측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이 하락하는 동안 지분을 거의 두 배 가깝게 늘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는 5%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가 낮은 기업이라고 모두 다 잘 가는 건 아닙니다. 비욘드미트 같은 경우에는 간밤 증시에서 호재성 이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KFC 측에서 비욘드미트의 식물성 치킨 메뉴를 추가를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욘드미트 같은 경우에는 치킨의 맛과 질감을 모방해서 수년간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매출이 늘어온 이 제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나오면서 이 간밤 증시에서 다시 한번 4% 넘게 빠지면서 60달러 선마저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오늘 새벽 마감한 걸 보면은 고용 호조, 그러니까 ADP에서는 지수는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는 여기에서 조기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축소에 대한 그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3대 지수가 전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장중에 2.8%, 지금 현재 3.3% 이상 하락, 급락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 역시 이 장중에 1%, 1.5%, 현재 2% 이상 하락한 상태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FOMC 의사록의 발표 후에도 강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단은 지금까지 횡보세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96달러대에서 현재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WTI는 현재 EIA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다음 OPEC에서의 증산 축소로 인해 가지고 한 장중에 78달러 선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일단 77달러대에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센 가운데 박스권 장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FOMC 의사록이 현재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증시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제레미 시글 유펜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대략 2%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 증시는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 증시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에 반해서 원자재 공급 이슈라든가 각종 악재들이 현재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테마주와 순환매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이제 박스권에서 상승하지 못하면서 역시 기간 조정으로 당분간 들어갈 것으로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LG, 현대모비스 등 각종 CES 2022에 참가하고 있는 이 대형주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을 상대로 해서 단기적으로 오늘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